e스포츠가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e스포츠 문화가 글로벌로 계속 점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젊은이들은 단순히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PC방이라는 공간에 손쉽게 이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하는 이런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서 그 시점에 한국에 급작스럽게 인터넷 인프라 발전과 동시에 전국에 약 한 2만 개 정도의 PC방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PC방은 e스포츠를 하는 곳, 여럿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스포츠화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곳. 초등학생이니까 게임하는 거 되게 좋고 게임을 굉장히 재밌다고 느낄 거고 그런데 프로게임을 보면 정말 잘하고 돈도 벌고 유명해진다. 이것 때문에 프로게이머를 1순위 장래 희망 직업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더 웃긴 게 K-POP 스타 한 유명하고 할 때는 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프로게이머로 넘어간 것 같아요. 단순히 게임을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PC방을 다니면서 자신의 재능이나 그런 걸 발견했을 선수도 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제 프로로서의 마인드가 이제 좋지 않으면은 다른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과 뭐 이제 한 시부터 그리고 이제 뭐 밥 먹는 시간 하고 해서 이제 거의 자율로 연습하니까 한 시부터 하루에 14시간 정도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프로 게이머를 지망한다고 하면은 뭐 부모님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때도 있고 뭐 아들이 게임하기보다는 공부하기를 원하고 뭐 다 이런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는 원하는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막혀서 이제 꿈을 접는 사람도 있고 확실히 이제 어린애들이 잘하고 자신감도 많고 점점 잘해지는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노력하게 돼요. 세계 최초 e스포츠 교육 아카데미 게임 코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여기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제 수업을 하는 이제 첫 번째 클래스룸으로서 이제 저희 선수들과 이제 저희 강사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프로가 되는 관문까지 갈 수 있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체계적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팀들과도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의 수준이 되면 이제 이런 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유도를 할 수 있고 제 가장 큰 성공은 프로 무대에서 한번 게임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겨서 다 같이 행복해하는 거. 한국에서 프로게이머가 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를 이제 됐다시피 당연히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되게 안 좋아하셨고요. 이제 지금의 저희 부모 세대, 기본적인 그들의 가치관이 가족을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직장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가치였고요. 근데 이제 IT 세대들에 왔을 때는 기존에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확실히 있었죠.
프로게이머의 경우에는 직업적인 수명이 20대 초반이면 벌써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e스포츠에 한때 젊음을 불살렸는데 이 친구들이 가야 될 곳은 e스포츠를 떠나면 또 새로운 잡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됩니다. 꽂히면 이거에 관심을 두면 그리고 열정적으로 파는 성향이 있어요. e스포츠에 집중을 하는 순간 자기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공부 포기하거나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라고 부모 세대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새로운 것, 더 좀 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즐기는 문화는 그만큼 보편적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게임이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인식을 심어드리고 그렇게 좀 나이를 조금씩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금방금방 프로게이머에 대한 시선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발전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e스포츠 전체를 다 성장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